은산 해운항공 양재생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25대 부산 상임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부산 상임회장 선거는 장인화 현 회장과 양재생 회장 간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만희 기자입니다. 은산 해운항공 양재생 회장이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5대 부산 상임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 회장은 대기업 부산 유치와 상공인 화합, 상공인 권익보호, 지역사회공헌, 상위회관 신축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하고 상공회의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부산 상임회장 출마는 평소 소신이었다며 상임회장에 당선되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장인화 회장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백의 종군 하려고 나는 그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이 당선이 되더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장인화 회장을 안을 자신이 있고 장인화 회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안아서. 양 회장이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차기 부산 상임회장 선거는 현 장인화 회장과 양 회장 간의 2파전 구도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 장인화 현 상임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상임회장 연임 도전을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글로벌 또 허브도시 특별법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특별 통과된다면 또 부산형 복합 리조트 또 사업을 또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동일철강과 화인베스틸 등 상장사 두 곳과 대선조선 등 지역 제조업을 이끌고 있고, 양재생 회장은 은산 해운항공을 운영하면서 복합 화물 운송 중개와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차기 부산 상임회장은 부산 상임회장 선출권을 가진 부산 상임의원 120명의 선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상임의원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부산 상임은 다음 달 중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말부터 3월 초까지 제25대 상임의원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3년 전 제24대 부산 상임의원 선거 때도 부산 상임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상공인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부산 상임회장 선거가 또다시 과열될 경우 상공인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